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허허 벌판뿐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대박집의 단서조차 찾을 수 없는데. 땅 속에 있나요? 그때. 아저씨! 네? 마세요, 거기서. 아, 아저씨! 여기 맛집 있다고 들었는데 맛집이 어디 있어요? 맛집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망연자실한 제작진. 갈 길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집 아닌가? 여기가 바로 대박 맛집? 일단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음식을 살펴보니 먹음직스럽긴 한데 정확한 메뉴를 가늠하기 힘든데. 뭐야? 빨개요? 오리고기지. 오리고기지 뭐야? 정말 나 이거 오리 아니야, 오리. 현상 가득 푸짐한 오리 두루치기. 여기가 정말 대박 맛집이 맞을까? 푸짐한데요? 과연 주인장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 하루에 한 80마리 파니까요. 연 계산하면은 그러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대박 맛집 맞네요. 오리 두루치기로 연 10억을 번다? 대체 어떻게 대박이 난 건지 살펴보기로 했다. 푸짐하게 차려진 오리 두루치기 안상. 채소와 고기, 그리고 육수의 조합. 일단 참 먹음직스럽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말없이 오리고기를 입에 넣고 있다. 과연 어떤 맛이길 이러는 걸까? 다 맛있는 거죠, 진짜. 육질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쫄깃쫄깃하고 간도 아주 잘 맞는데요. 고기가 담백하고요. 부드럽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손님들이 하나같이 극찬하는 오리 두루치기의 맛. 아,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 그저 궁금한 두루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빨간 고기 뒤에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가. 오리고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을 수색하기 시작한 제작진.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고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저 트럭이 수상한. 이것은 고기? 가게 뒤에 숨겨져 있던 냉장고에 바로 고기를 넣는데. 네. 지금 이게 오늘 팔 오리가 들어온 건가 봐요. 아니요. 오늘 들어온 건 오늘 안 팝니다. 오늘 팔지 않는다? 뭐 장려도요? 오늘 하루 동안 숙성시키는데 이쪽 편이 바로 숙성된 고기고 이쪽이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고기예요. 차이가 있네요. 오리 고기가 숙성되면 핏물과 불순물이 빠져나온 모습이다. 눈으로 보이는 확연한 색의 차이.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숙성이 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빛깔이 진해지는데? 아픈 것이에요. 이게 이제 순두멍이라고 그러고 깨스구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판 두께가 낮이 있어가지고 여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구멍이 뚫려있다. 게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 간격까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화분 같아요. 길이 계산해서 면적당 그 단위 환산을 하면은 한 5cm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입과 나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구멍이 공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 유지가 되는 비결이죠. 숙성된 오리고기와 숙성되지 않은 오리고기. 과연 맛의 색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고기는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양념이 돼 똑같은 양념을 한 뒤 비교를 해보기로 한다. 다섯 명의 시민이 참여한 맛 비교 테스트. 블라인드 과연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 숙성된 오리고기 4표, 숙성되지 않은 오리고기 1표, 숙성된 고기의 승리다. 조금 살짝 비린 맛이 강한데 여기는 고기의 양념이 잘돼 있어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뭔가 맛이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이쪽에는 약간 매콤하면서도 뭔가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긴 맛이 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이 나요. 24시간이 지나면 오리의 마법이 일어난다. 숙성을 거친 후 비로소 완벽한 맛을 내는 오리고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다. 뭐가 또 있어요? 쉴 새 없이 젓가락을 움직이는 손님들. 이렇게 폭풍 흡입을 하게 만든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부드럽고